시각과 청각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체험홈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각 장애는 국내에서 아직 장애 유형으로 등록되지 않은 만큼 제도권 밖에서 지원받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인데요. 시청각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체험홈의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별 기자가 전합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손목시계에서 진동이 울립니다. 문을 직접 열어주지 않아도 리모컨을 이용해 간편하게 현관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집 안에는 다양한 몰딩이 이어져 있습니다. 현관부터 화장실까지는 세모 모양의 몰딩이, 책상이 있는 쪽은 네모 모양이, 거실로 들어서면 소파가 있는 쪽은 동그라미로 바뀝니다. 주방에는 서랍에 필요한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물건의 모형이 붙어 있으며 밥솥 등 조리기구에도 기능마다 점자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시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공간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설거지하는 곳, 냉장고, 옷장, 책상, 화장실 전부 손으로 만져보며 아, 이렇게 공간을 구성하였구나라고 느끼고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각 장애는 시각과 청각에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장애 유형으로 등록되지 않아 제도권 밖에서 지원조차 없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헬렌 켈러 체험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청각 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 영역을 넓혀가는 데 중점을 두고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다른 장애 유형의 기관 단체들에서는 자립홈이나 체험홈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체험홈이나 자립홈은 전무한 상태예요. 헬렌 켈러 홈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농전명 아예 안 들리고 아예 안 보이는 경우에는 촉수화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직접 손과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의사소통 훈련뿐만 아니라 보행 훈련, 독립 지역 사회 적응 훈련, 집안일을 익힐 수 있는 일상생활 훈련 등 시청각 장애인들이 독립할 수 있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 홈은 시청각 장애인 기관들이 모두 서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 거주자들을 입소자로 우선 선발할 예정이며 입소 기간은 최대 14일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